안녕하세요.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려요. 저희 또 꽃 구경을 하고 저는 또 꽃 자랑을 해야 되겠죠. 제가 요즘 진짜 지독한 감기에 걸렸나 봐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고 그건 한 달 가까이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감기하고 전쟁 중입니다. 그 사이 우리 옥상에 이렇게 예쁜 소국들은 여기저기서 막 터뜨리기 시작하네요. 꽃봉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다 피면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일 것 같은데 핑크 쪽은 아직 피고 있고 여기는 노랑인데 얼른 피워주렴 하고 기다리는데 빨리 피워주지 않네요. 저는 예전에 꽃을 키울 때 제가 거의 한 해살이로 생각하고 꽃을 키웠어요.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런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너무 모르고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왜냐하면 꽃은 저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꽃은 노랑공입니다. 노랑공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주 미니한 소품을 사서 화분에 심었는데 올해는 꽃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랬는데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릴 적 저희 집에는 꽃밭이 굉장히 컸어요. 기역자로 그래가지고 별놈의 꽃이 다 있었어요. 별놈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엄마 아빠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늘 꽃들이 많았어요. 와, 이 페추니아 보세요. 색감 짱 이쁘죠. 누구 손이고 어느 것이 꽃이고 어느 것이 장갑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꽃을 접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었답니다. 이 꽃은 란타나인데요. 란타나도 제가 지난번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도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아주 미니미니한 제일 작은 소품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늘 꽃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뭐 이렇게 꽃 키우는 거를 뭐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하고 꽃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 몰래 아침에 학교 갈 때면 꽃을 몰래 꺾어다가 대문 밖에 놓고 학교 갈 때 그걸 들고 도망쳐 가지고 저희 교탁에다 딱 꽂아 놓고 이런 거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 아빠가 꼭 좀 제발 꺾어가지 마라 이랬는데 저는 그 꽃을 꺾어다가 선생님 교탁에 꽂아놓는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꽃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꽃 꺾는 게 너무 아까운 일이었어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엄마 아빠. 그러면서 제가 저희 집에는 무슨 이렇게 뭐 별난꽃, 비싼 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국화를 외목대로 심어서 또 번식시키고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뿐이지요. 저희 집에는 막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그런 꽃들은 없답니다. 그냥 어느 댁에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이지요. 특별히 이 베고니아는 진짜 미니 소품, 꽃 4개, 5개에 달려왔는데 아주 지금은요, 꽃이 터트릴 정도로 많이 있어요. 이 겹 베고니아, 장미 베고니아 이것들도요. 제가 혹시 너무 꽃이 화려해서 키우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켜주고 있어요. 제가 시골 얘기를 더 할게요. 그래서 꽃밭에는 늘 4월 5일이면 저희 집은 꽃밭 아주 대정리를 했답니다. 엄마, 아빠, 막 우리 형제들 같이 그걸 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신났고 또 새로운 꽃 갖다 심어주고 막 이래서 그냥 엄청나게 큰 대품 막 이런 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파트 살고 또 옥상을 쓰고 있지만 제가 옥상 있는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어서 대품은 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키우다가 힘든 아이들을 옥상 정원에다 내다 놓으면 힘이 쫙 올라오는 것을 볼 때 역시 자연과 햇빛 그리고 바람, 비 이거 없이는 식물들이 키우기 어렵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시골집이 시골에 꽃밭이 참 잘 되었던 이유도 얼마나 그 좋은 땅에
그냥 자연에 바람, 햇빛 보고 살았겠어요. 이거 발렌타인, 아니요, 이거 비댄스예요. 핑크 비댄스. 3,000원 포트. 3,000원 포트가 왕성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제가 노랑 비댄스 엄청 자랑했잖아요. 핑크 비댄스가 있길래 비댄스들이 비싸지 않은데 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답니다. 저희 시골집에는 예전에 장미, 작약, 수국 이런 것들이 완전히 대품들이었어요. 오리지널이라니까 웃긴데 그런 게 토종이었겠죠. 꽃송이가 막 제 얼굴만한 했답니다. 여름이면은 이렇게 치자 꽃이 피면은 그 향기가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집도 이 제라늄들도 뼈라늄은 없지요. 옥상으로 나간가 동시에 방그늘에서 햇빛도 좀 방그늘에서 보고 비도 좀 맞고 제라늄 전용토를 쓰기 때문에 물마름이 좋아요. 그러더니 아주 그 흐물렁흐물렁 했던 잎장들이 나가더니 그냥 반질반질하니 아주 그냥 너무 너무 건강해졌어요. 이래서 또 제가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꽃을 좋아하게 된 저는 제가 결혼해서도 늘 정말 저희 집에는 비싼 게 아니라 아주 시장 갔다가 동네 마실 나갔다가 꽃이 예쁘고 싼 거 있으면 사다가 놓고 또 안 되면 죽이고 왜 죽는 이유를 몰랐어요. 이렇게 분갈이를 정성스럽게 해주는 것도 몰랐고요. 그 시절에는 또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키우면서 여러 분들 키우시는 걸 보고 이러니 뿌리가 이상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고 그럴 때는 빨리 분갈이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이제 배워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병충해도 없이 또 죽이는 것 보내는 것도 없이 그렇게 봄서부터 여름 지금까지 난 것 같아요. 제라늄들 하나도 가지 않았고요. 병도 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제가 이제 또 요새 신이 나 있는 거는 그 외목대 장미허브인데요. 제가 장미허브 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로 맨날 조금 굵어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주는 게 재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재미인 거죠. 이런 재미. 비싸지 않는 거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우리 식물등 안에 이 친구들 제가 조금 연약한 아이들은 이쪽으로 갖다 놨어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햇빛 다 맞고 건강하게 있답니다.